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재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말 안양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창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는 피해자 진술로 미루어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안양 지역에서 발생한 가전제품 화재 사고는 모두 14건에 이릅니다. 최근 3년간 가전제품 유형별 화재 건수를 보면 김치냉장고와 세탁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용한 지 12년 된 김치냉장고를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뒤편에 콘센트가 놓여 있는데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를 뜯어봤더니 각종 부품 주변에 거미줄과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역시 화재에 취약합니다.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제거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전제품과 콘센트 주변의 먼지는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과 전기 불꽃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제조 연수가 오래될수록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화재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노후된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사 AS를 통해서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여름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화재 초기에 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뉴스 이재문입니다.